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아이고, 예쁘다. 지금 밖에 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날씨가 뿌옇습니다. 오늘은 황사가 돌가루 황사라고 해요. 아주 지저분해요. 차가 완전히 엉망으로 막 흙물이 튀겨가지고 지금 공기가 엄청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죠? 비도 찌걱찌걱 오고, 다육맘님들은 바깥에 노상하는 우리 다육이들 아마 비 맞으면 안 좋을 것 같은데요. 황사 먼지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아무래도 뭘 덮어놓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분갈이를 다 마치고, 이렇게 진열해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예쁘죠? 정말 예쁘죠?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다육이 방에서 그냥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문도 닫았어요. 황사 들어올까봐. 그래도 날씨가 추우니까 시원해요. 지금 이 안에는. 추워요, 추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신도금도 이렇게 예쁘게 탑이 돼가지고 예쁘죠?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놓고요. 우리 연두 장미금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펄기가 있어요. 펄이 섞어 있는 아이라서 이 꼭지점 좀 보세요. 너무 매력 있는 아이고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육고지에서 쬐끄만 아이 모주가 옆에다 품고 있는 아이를 제가 이렇게 모주는 떠났고 아가를 이렇게 지금 2년째 이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아주 손톱 많은 아이였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목대도 이렇게 길고요. 여기 앞에는 블루서프라이즈 입고지 잘 돼가지고 잘 크고 있죠. 크리스마스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동생이 선물해 준 건데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가들이 아주 예쁘게 블루 서프라이즈도 이렇게 여기서 완전히 줄어들어가지고 블루 서프라이즈는요 완전히 진짜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찍어졌답니다. 저 화분 하나에 가득 넘었던 아이인데 세상인데 이렇게 작아졌어요. 저렇게 쪼그라들 수가 있을까요? 이 아이도 러브 애플인데 사과처럼 색깔도 비슷하고 또 이렇게 아가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쁘죠? 통통하고 아주 예뻐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이 백로는 사장님이, 더하기 사장님이 선물로 따로 주셨는데, 어우, 너무 예쁘죠? 백분이 뽀얘가지고 색깔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거의 잘 키워야 돼요. 조금만 만지면 우두둑 떨어지는 스타일이라서 정말 분갈일 때 힘들었어요. 막 우두둑 떨어져가지고 조심조심 해야 되겠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예뻐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산류도 앞뒤로 심줄이 이렇게 있고 앞뒤로 이렇게 빨갛게 줄 선이 있어서 너무 예뻐요. 산류. 너무 사랑스럽죠?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예뻐, 예뻐. 이 아이는 병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금, 그대로 그냥 뿌리를 바짝 쳤어요. 새까맣게 병이 들어있어서, 물도 안 주고 그냥 이대로 놔두려고 해요. 사포트에. 다른 아이도 물안 줬거든요. 그냥 분갈이하고 그대로 놔뒀어요. 얘도 계속 앉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봐서 바싹 더 자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예쁜데 뿌리가 조금 병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놓으니까 정말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예쁘죠? 화분은 이 화분이 너무 많아요. 몇십 개가 돼가지고 제가 2년 전에 한꺼번에 들인 아이들이거든요. 그 200개 아이가 다 죽었어요.
여름에. 그래갖고 이빈 화분이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다 채워놓으니까 예쁘네요. 화분이 지금도 아직 많이 쌓여 있어요. 다 채우려면은 아직 멀었는데, 어우, 아미스타 너무 예쁘죠? 남편이 못 키우게 하니까 제가 눈치 보고 요거 요만큼씩 요만큼씩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예쁘게 키워보려고 초연도 이렇게 통실통실 이렇게 예뻐요. 자고도 나오고 꽃댄지 자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분갈이 해놓으니까 세 개의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너무 예뻐요. 사랑스럽고 너무 귀엽죠? 그리고 줄리아나도 이렇게 예뻐요. 줄리아나 너무너무 예쁘죠? 너무 예뻐요. 우리 별다 여기 우리 동생이 예쁜 것만 이렇게 탁 해가지고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너무 예쁘죠? 붉은 별인데 처음에 올 때는 빨개졌는데 지금 요즘에 계속 날씨가 꾸물꾸물해가지고 햇빛을 많이 못 보니까 약간 초록빛이 나오네요. 빨개졌던 아이가 이제 조금 있어서 이제 날씨 좀 깨끗해지면 옥상애를 데리고 가야 될것 같지요. 옥상에 가면 애들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거기 가면 이제 햇빛은 좋겠지만 지금 햇빛을 갑자기 또 쏘이면 얘네들이 화상을 입어요. 응? 그래서 걱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냥 선풍기를 틀어주고 여기 햇빛 가리기를 좀 해주고 있어 볼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봐서 조금 날씨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옥상에도 깨끗이 청소를 해 놨거든요. 얘네들 다육이 방에도 따로 있잖아요. 유리 창가에. 그래서 거기다가 갖다 놓으면 얘네들이 색상도 예뻐지고 공기도 좋은 공기도 마셨으면 좋겠는데 이 봄만 되면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나쁜지. 얘도 모산인데 제가 입고지에서 키운 아이예요. 이게 한 3년 됐는데 금기가 돌아요. 금 모산 금가 금이 됐어요. 금기가 싹 돌고 이렇게 예뻐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얘도 베라가모도 우리 동생이 준 베라가모 너무 예쁘죠? 얘네들은 제가 될수 있으면 물을 아껴요. 또 병날까봐 뭔가 되니스도 꽃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꺾어주지 않아요. 한번 꽃구경 좀 하려고 노랗게 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데리고 있어요. 블랙킹도 처음에 왔을 때 까맣었는데 이제 많이 약간 이렇게 벗겨지고 있죠? 예뻐요. 그래도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쁜 화분에다가 우리 동생이 선물해준 화분도 참 예쁘죠? 이렇게 화분채를 갖고 와서 예쁘게 잘 키우고 있답니다. 레드콘도 이렇게 꽃대가 엄청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죠? 어떻게 피나 궁금해서 그냥 제가 그냥 데리고 있는 거. 얘도 이번에 들어온 아이인데 퓨시아 러브인데 너무 귀여워요. 얘도 이제 보라보라해지면 엄청 예쁠 것 같습니다.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생장 좀 너무 예뻐요. 이거 봐. 세상에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들 애들이 이렇게 예쁘게 성장하고 색깔도 나고 그러고 있어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싹다 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이렇게 한번 비춰드리고 우리 콩이는 지금 그저께 제가 털이 제가 털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가려워요. 그래서 털안 밀어주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제가 그냥 밀었어요.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싹 밀었더니 삐져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불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침대에서 그냥 저러고 있어요. 지 집도 안 들어가고 새벽에 나와서 저 마루에 있는 침대에서 지 저하고 나하고 있는 데서 그냥 저렇게 있네요. 삐져 있어요. 밥조도 안 먹고 시위하는 것 같아요. 더 맛있는 거 내놓으라고.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콩이야, 아직도 이불 속에 있는 거야? 어? 아직도 이불 속에 있어? 왜? 털 밀어도 이뻐, 우리 콩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까꿍까꿍. 뭐 달라고? 응? 뭐 달라고 그러는 거야? 뭐 먹고 싶어? 왜 맘마도 안 먹어? 엄마가 이렇게 맘마 이렇게 맛있게 해놨잖아. 이렇게 얌얌이랑 섞어서 소세지 말른 거. 요거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러 간도. 엄마 간다.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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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